네, 안녕하세요. 뇌가 섹시해지는 시간 진행을 맡은 캐스터 세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부터 또 먹방을 진행했었는데요.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또 배고프셨을 것 같아요. 식사는 맛있게 잘하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뇌섹시를 시작하는 코너죠. 출석체크 먼저 해볼게요. 자, 오신 분들 댓글창에 한마디씩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말 좀 남겨주세요. 네, 드롬님이 먼저 뇌섹시 시간이에요. 반가 라고 하셨는데요. 드롬님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오셨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드롬님이 오늘 제가 1등 라고 하셨는데요. 네, 1등 맞습니다. 어제는 존자님인가요? 존자님께서 방송 시작 전에 먼저 와 계셨는데 오늘은 드롬님께서 1발을 찍으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가미님 안녕하세요. 슬기 다비다님 목소리 시원시원해서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 시간 되면 또 제가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들 잠도 깨워드릴 겸 또 에너지를 빵빵 충전하고 왔습니다. 네, 가미님 안녕하세요. 네, 가미님도 오늘 처음 뵙는 분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이 시간에 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네, 헐랭이 아빠님 안녕하세요. 반가용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침부터 뭐 꼬북침 먹는다, 뭐 마케도 먹는다면서 먹방을 진행했었는데요. 오늘 그래서 오늘의 뇌섹시 주제도 먹을 것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이제 오늘부로 8월이 밝았잖아요. 네, 8월 하면은 뭐 여름 휴가도 떠오르고 또 여름 방학도 떠오르고 물놀이도 떠오르고 한데 그래도 뭐니뭐니 하면 뭐니뭐니 해도 8월 하면 8월 제철 음식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건강도 지키시라고 오늘은 8월의 제철 음식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제철 음식을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네, 수익이 다비다님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 노래 잘하실 듯. 다비다님, 저는요, 노래보다는 랩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노래는요, 그냥 진짜 못 들어줄 정도는 아니지만요, 랩은요, 조금, 네, 랩을 잘해요. 네, 스위스님 별풍선 어떻게 보내나요? 하셨는데요. 아, 별풍선, 키운 방송도 별풍선 준비해야 하나요? 여러분들이 별풍선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별풍선은 제 마음으로 쏴주세요. 제가 다 받아드릴게요. 존자님 웨이브, 다비다님 그럼 랩해줘요 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또 저의 랩 또 춤을 이렇게 굉장히 보고 싶으신가 봐요. 서아하님도 채가연님 반가워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님 반갑습니다. 네, 랩 다 소절해줘요. 랩 다섯 소절 해달라고. 일단 제가 오늘 주제부터 소개를 할게요. 네, 8월 제철 음식에는 바로 바다의 명품이라고 불리는 전복이 있는데요. 전복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맛도 있지만 우리 몸에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전복죽도 있고요. 전복 삼계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중복이었는데 말복에는 여러분 전복 삼계탕 한번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8월 제철 음식에는요. 바로 밥상에도 자주 오르는 갈치가 있어요. 갈치는 일단 바다의 영양소를 굉장히 풍부하게 머금고 있어서 무기질도 각종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또 우리 원기를 보충해 주는데요. 그거만 먹어도 몸에 좋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갈치 밥상에 자주 올려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슬기 다비다님 한 소절이라고 존자님 할 때가 되었어요. 약발이 떨어져서 크크크크 가에 안녕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에게 반말해 주시니까 더 친근하네요. 반갑습니다. 드럼님, 가에님 저 오늘 갈치찜 먹었어요. 오늘 갈치찜 드셨어요? 와 진짜 드럼님 어떻게 이렇게 8월 1일이 되자마자 제철 음식을 딱 시기적절하게 드실 수가 있나요? 역시 정말 트렌드 세터십니다. 네, 드럼님 갈치 조림이라고. 네, 조림이나 찜이나 뭐 갈치가 중요한 거니까요. 다비다님 점심에 갈치구이 먹었는데 여러분 역시 여러분들은 정말 이 트렌드에 민감하신가 봐요. 저보다 더 빨리 8월 제철 음식을 다 드셨네요. 네, 그럼 제가 이제 8월에 어울리는 간식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옥수수가 있는데요. 옥수수는 맛도 있고 고소하지만 또 이뇨작용이 풍부해서 수분을 배출하는 데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리고 감자는 비타민이 풍부해서 스트레스도 해소해주고 또 칼로리가 낮아서 비만에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하네요. 또 고구마는 달달한 맛에 비해서 영양이 풍부해서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도시락으로 가장 자주 싸주시는 음식이 바로 고구마입니다. 근데 여기 간식이라고 적혀있는데 왜 우리 엄마는 나한테 밥으로 고구마를 주지?
네, 어머니께 잠시 어머니가 방송을 보신다면 어머니 고구마는 간식입니다. 간식이래요. 네, 존자님이 갈치 웨이브라고 하셨는데요. 갈치 웨이브가 뭐예요 도대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네, 수익이 답이다. 민호님이 요즘 갈치가 많이 나온다는데 네, 갈치가 8월의 제철 음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나 봐요. 존자님, 옥수수 삶은 목과 입안, 잇몸에 좋답니다. 옥수수, 삶은 옥수수가 목과 입안, 잇몸에 좋대요. 삶은 물이라고 하시네요. 또 다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또 이렇게 먹는 얘기 하니까요. 다들 이제 또 들뜨셔가지고요.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계신데요. 자, 그럼 여름하면 또 제철 과일이 빠질 수가 없죠. 여름에 가장 생각나는 과일 어떤 거세요, 여러분? 저는요, 여름 하면은 무조건 이 과일이 생각이 나요. 바로 수박이에요, 수박. 수박인데요. 수박은 일단 풍부한 과즙으로 또 이뇨작용에 좋고요. 또 수분 공급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죠. 그래서 여름에 이제 목마를 때 또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 또 이런 수분 공급에도 좋고 이뇨작용에도 좋고 맛도 있고 이건 완전히 일석삼조 아닌가요? 네, 수박 맞아요. 찰스님, 아, 수박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맞아요. 스위스님, 전체 샷으로 카메라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뒤에 사진 보면 정말 날씬하시네요. 아, 근데요, 스위스님, 또 이거 사진을 믿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요, 아, 저는 또 여러분을 좀 더 가까이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클로즈업으로 여러분 다 자세히 봐야죠. 네, 수익이 다비다님, 수박 좋아해요. 필명님, 안녕하세요. 네, 필명님, 안녕하세요. 네, 임시필명님이 복숭아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복숭아도 있어요. 복숭아가요. 제가 사실 다음에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먼저 정답이 나와서 복숭아는 또 제철 과일인데요. 천연 피로회복제로 식욕도 증진시키고 또 피로도 회복시켜준다고 하네요. 복숭아 굉장히 맛있잖아요. 저는 진짜 단연코 제일 좋아하는 과일 하면은 복숭아를 선택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저는 백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백도가 뭔가 모양도 예쁘고 시원하고 엄청 달지도 않고 진짜 그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일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포도인데요. 포도는 맛도 있을 뿐 아니라 혈관질환이나 암예방에 큰 역할을 하는 성분이 껍질과 씨에 많다고 해요. 그래서 버릴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 그런 몸에 좋은 과일이라고 합니다. 포도 드실 때는요, 꼭 껍질째 그리고 씨도 다 씹어가지고 드시면 건강에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거봉. 존자님 거봉 좋아하시는구나. 저도 사실 거봉 굉장히 좋아해요. 포도보다 거봉이 먹기도 편하고 일단 크기도 크고 그리고 포도는 약간 신맛이 있는데 거봉은 좀 크기가 커서 그런지 굉장히 담백하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존자님이 숭아숭아 복숭아. 짤스님이 주식하면 많이 피곤해요. 복숭아 꼭 먹어야 돼요. 아, 복숭아가 천연 피로회복제라고 말씀드렸다니까 드리니까 주식하면은 피곤하셔서 복숭아 꼭 드셔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네, 수익이 다비나다님은 황도가 더 맛있다고 하시네요. 네, 필명님이 나의 피로회복제는 체가에라고 하시네요. 제가 필명님의 피로회복제인가요? 오늘도 조금 힘내세요, 필명님. 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과 재밌게 음식 수다를 떨다 보니까 어느새 10분이 정말 훌쩍 흘러갔네요. 네, 오늘도 여기서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네, 오늘 함께해서 정말 반가웠고요, 여러분. 8월의 첫 시작입니다. 네, 8월 1일이니까요. 8월은 정말 좋은 일만 한가득 가득하시고요. 주식도 쭉쭉 올라가셔서 여러분들 진짜 돈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여기서 여러분들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주시는 일빠 누군지 제가 지켜볼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